경매 법원도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으니 유치권자가 오히려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한 게 법원은 그런 걸로 해서 물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덤벼 건 덤벼야 돼. 그런 거 덤벼다가 시간만 낭비해.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님, 양주 기사님 호수 앞에 나와 있는 땅을 찍으면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 경매 물건에서 제외된 물건들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그걸 명확하게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있는 물건을 얘기하기 바로 전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등기 제도가 건물과 토지가 각각 등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건 법률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뭐라고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법정지상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철거당할 뿐이지 그 건물이 내 건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철거할 수 있을 뿐이고 퇴거시킬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세 가지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치료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치료라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이라서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내 땅이 있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달라는 뜻입니다. 흔히 그 말을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법정지상권을 따지려면 항상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저당권 날짜입니다. 저당권 날짜가 2000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00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이라는 건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땅 주인이 2000년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 후에 진 건물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없다. 철거단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의 저당권 날짜를 말하는 거야. 저당권 뭐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초로 받은 날짜부터 그거보다 늦게 진 건물은 전부 다 철거당한다는 뜻입니다. 쉽죠? 네. 이렇게 쉬우면 좋은데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 지금 말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으면 철거당합니다. 아까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뭐가 1번 조건이야? 저당권 설정 후에 진 건물, 동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주인과 토지의 주인이 다르면 두 가지가 합당하면 철거다. 그걸 딱 비교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철거할 수 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단 법원에서 진행하는 변호사 비용, 뭐 철거해야 되는 건데 철거도 원래는 피고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하잖아. 우리가 철거하니까 철거 비용, 이걸 감하고도 될 만큼 되면 이득이 남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보통 뭐 한 반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서 안 한단 말이야. 잘 모르고. 그 반이라는 거면 10억짜리면 5억이 됐다는 얘기잖아. 5억을 이득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법정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 아니면 철거 비용은 뭐 수천만 원에서 많이 들어도 1억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4억을 더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철거까지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어저께 나온 거는 새로운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건물 등 그것을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철거하는 걸 배웠죠? 그것도 한 단계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쓸만하다면 내가 갖고 올 수도 있다. 법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제외시킨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이걸 제외시킵니다. 허가가 났을 뿐이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어저께 말한 초점이 뭐냐면 제외시킨 그 건물에 이런 건물인 상태를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뼈댄 다 세웠습니다. 뼈댄 다 세웠지만 이걸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건물이라는 건 건축법상 바닥과 벽과 지붕이 있을 때 그걸 건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둥까지만 있지 바닥이 있는 점 좀 희미하고 벽은 아예 없고 지붕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따라서 이걸 건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 변호사가. 이거 과연 가치가 있는 건물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보다 구축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당연히 토지의 부화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내가 토지를 샀으니까 이것도 쫓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그 변호사의 변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피고인들도 변호사를 썼어요. 썼지만 재판부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어떤 확정을 내릴 수가 없다.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어떻게 가치 있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몇 가지 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라도 완성됐으면 모르지만 이건 벽과 지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원고가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었다. 거기에 따라오는 허가 이것도 같이 다 갖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유치권자들이 발동을 했어요. 나도 난 돈 줘라. 난 내 돈 들어갔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돈이 들어가면 유치권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단순 주장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닙니다. 왜요?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거 봤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 주장이 갈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건 유치권을 다 읽어보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에서 가치가 없는 물건을 받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땅의 부합물로 받아온 사람이야.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땅의 부합물로 받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은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노력과 돈이 들어갔으니까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얻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에 또 뭐가 나와요? 유치권이란 받은 사람이 이득이 직접 발생해야만 유치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무슨 유치권이야. 이득이 없는데 내가 왜 돈을 줘. 그래서 1심 그 재판에서 다른 딴 거로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 이미 가치가 없는 판사의 판결이 있는 한 유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각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두 가지를 다 이겨버린 거야. 유치권 깨고 법정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취득했고 하다못해 허가권까지 취득했잖아요. 허가권이 왜 무서운 거냐면 허가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땅에만 난 허가가 있고 건축을 착공한 허가가 있어요. 건물을 착공한 허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태도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꽉 몇 년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한꺼번에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어저께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각난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이게 돈이 되는 방법이야. 이건 비법을 하나 공개해야 돼. 그럼 뚜껑이 돼 있고 멀쩡하게 더 멋있게 된 걸 내가 이렇게 경매에다 하는데 이게 제시회가 됐다고 쳐봐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소송을 했다면 질 가능성이 많죠. 왜?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멀쩡해서 조금만 더 하면 다 쓰는 거야. 그럼 판사가 재판부에서 당연히 제시회 건물이지만 인정해야 한다. 갖고 올 수가 없다. 따로 살아. 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어떻게 재판해야 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받는 거야. 철거, 퇴거 다 때리는 겁니다. 지료까지 청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지료를 청구하고 철거를 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상대가 지료를 나한테 내고 있으면 철거하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달래더니 돈 줬어. 주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철거를 해? 이건 머리 잘 써야 돼요. 제가 나한테 지료도 못 줄 것 같아. 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잖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돈으로 주겠어, 나한테. 그럴 때는 나한테 못 줄 것 같을 땐 철거와 같이 때리는 거야. 지료를. 그럼 지료를 못 내. 철거 명령은 진행되고 있고. 승소를 했어. 헐 때쯤 되면 난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지료를 안 준 걸 통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때 물론 건물이 다 거의 다 젖었기 때문에 촉탁 등기가 가능하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촉탁 등기 통해서 경매 물건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써 있어? 자, 철거 판결 났어. 이걸 우리가 신고해야 돼, 법원에. 그래야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지. 그러면 철거 판결이 난 건물을 누가 입찰을 들어오겠어?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주인. 주인, 땅 주인밖에 없잖아. 한참 떨어진 다음에 아주 진짜 헐값에 그 좋은 건물을 우리가 아주 헐값에 취득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어저께 거를 모두 다 정리하는 방송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판례를 이거 찾아봤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합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여지는 게 이 경매를 넣었다가 감정 받을 때 이 유치권자들이 이거를 제10의 건물로 넣지 않고 그냥 매각 제외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특이 케이스가 아닌지 싶어가지고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들을 보면 요령이 많이 필요하지.
이거는 사실 법원 경매 법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모르고 제시회를 해주세요 해도 이건 경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을 잘해서 그냥 제시회를 해주든가 입찰에 말이 제시회가 있고 입찰회가 있어. 그리고 막 혼돈스럽게 쓰거든 법원에서도. 제시회는 가격이 평가된 게 원래 맞는 거야. 근데 완전히 따진 건 입찰회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말을 막 혼동해서 써가지고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제시회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법원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법원에서 태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골탕 먹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아 저건 철거 소송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변호사는 특별하게 그걸 아니다 부안물로 봐서 갖고 와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법정도 많이 찾았겠지. 찾아서 그걸 소송을 한 거 아니야. 이겼다는 사례가 특이한 사례다. 아주 배울 만한 사례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재밌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경매 법원도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으니 유치권자가 오히려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한 게 신청권자의 권한도 상당히 있거든요. 신청권자가 제시를 해달라 해서 해줄 만한 사유가 돼서 해줄 수 있었다면은 법원에서는 그 책임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법원은 그런 걸로 해서 물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덤빌 건 덤벼야 돼. 그런 거 덤볐다가 시간만 낭비해. 여기 매각제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매각제외가 제시회랑 같은 뜻이란 뜻이야 이게. 같이 써. 원래는 입찰회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입찰회라고 써야 돼. 명확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입찰이 아니다니까 입찰 왜 이렇게 써줘야 정확해.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들은 건물 면적에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시비 한번 걸어보지 그래요. 나도 이상하다. 딴 거는 보통 건물은 네. 매각 제외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갔어. 네. 사실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게 건물이야? 건물 아니래잖아 판사가 지금. 구축물이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 쓰기가 건물은 매각제 건물이 없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건물이 아니잖아. 구축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응? 이렇게 구축물 매각제 이렇게 쓰든가. 저당권 이후에 건축을 하면은 그 다 법정지상권에 성립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당권 이후에 허가일 기준인가요? 착공일 기준인가요? 만약에 저당권 날짜가 2000년 1월이야. 네. 근데 착공 날짜가 2000년 1월이야. 똑같아.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여기 멀쩡하게 젖어 있겠어? 안 젖어 있겠어? 안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후에 진 거지, 계속. 네. 따라서 없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지. 근데 한 3개월 빨라, 착공이. 그럼 애매한 거지. 3개월이면 웬만큼 칠 수 있으니까. 그건 애매한 건 애매한 대로 잘 따져봐서 해야 되겠지. 요새는 항상 자주 공중비행을 찍잖아. 그거 거기 잘 나타나거든. 그걸 참고로 하려면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과라든가 그런 게 지방지방에 있어. 의정부에도 있고 그 지역에 알맞는 데 가서 사진을 살 수가 있어. 5만 원이야. 옛날 10만 원 많이 떨어졌어. 그걸 사서 원색으로 찍기 때문에 요새는 옛날에는 흑백이었어. 잘 보이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아 이게 지금 벽과 지붕이 있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지료라든지 부당이득 청구를 할 때요 보통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땅값이 중요하고요. 땅값에다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느냐. 만약에 상가 같은 형태를 지었다. 근데 아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에서 4%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이거 법적 판단도 조금씩 변합니다. 금리가 5%야. 금리보다 더 많이 줘요. 근데 금리가 2%야. 그러면 우리 것도 3%를 넘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